안녕하세요. 나고수 엑스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는 레슨 44 꾸밈음입니다. 이번 강의의 꾸밈음은 간단한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꾸밈음은 오는 꾸밈음 혹은 반응 꾸밈음으로 어프로치 노트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음을 사용하는 꾸밈음입니다. 첫 마디에 나와 있는 악보는 표기되어 있는 악보이고 두 번째 마디는 이 악보를 보고 실제로 연주되는 악보입니다. 우리가 반주기를 보면 꾸밈음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 마디처럼 실제 연주의 악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는 레를 꾸밈음으로 사용하거나 레샵을 꾸밈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음과 옥타브, 한 옥타브 위의 악보가 같기 때문에 두 번씩 소리 내고 또 다시 네 박자 쉬고 옥타브 음으로 올라가면서 소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악보는 프랄 트릴러라고 하는 잔결 꾸밈음입니다. 멜로디가 시라면 시도 시, 멜로디가 레라면 레미레,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음으로 돌아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시도 시, 시도 시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마디는 표기된 마디이고 두 번째는 실제 연주된 악보입니다. 두 번씩 소리내고 네 박자 쉬고 두 번 또 다시 소리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꾸밈음은 돈 꾸밈음입니다. 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원음에서 한음 올렸다가 다시 원음, 다시 내렸다가 다시 원음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돈 꾸밈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마디를 보시면 도의 음에 턴이 있다면 도, 레, 도, 쉬, 도가 되겠습니다. 레의 운지를 H2 포지션으로 비하인드 포지션 사용하시면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레슨 40의 비하인드 포지션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악보를 보시면 시의 턴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 도, 시, 라, 시 하시면 되겠는데 이때 도는 TC 키를 사용하시면 부드럽게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레슨 40 비하인드 포지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줄 라 음에 턴이 있다면 라, 시, 라, 솔샵, 라가 되겠습니다. 그 턴 모양 S자 거꾸로 된 모양 아래에 샵이 그려져 있다면 아래 음에 샵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턴이 그려져 있지 않아도 가요를 하실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한 꾸밈음을 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턴은 아래음을 샵음으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 악보처럼 라가 나와 있다면 라시라, 솔샵, 라 이렇게 샵음을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솔에 턴이 그려져 있습니다. 솔, 라, 솔, 파샵, 솔 이렇게 소리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줄 파에는 파솔파, 미파, 또 미의 꾸밈음 턴을 하면 미파미, 레샴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턴을 몇 개의 음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음에 돈 꾸밈음 턴을 적용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꾸밈음은 음과 음 사이에 사이음을 채워넣는 꾸밈음이 되겠습니다. 글리산도로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글리산도는 다섯 개의 음을 상행하거나 하행해서 표현하게 되는 테크닉입니다. 레에서 솔을 본다면 솔에 가까운 시와 라음을 꾸밈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악보를 보면 레에서 솔에 음을 하나 더 추가해서 도샵음을 추가해서 도샵 시라 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도에서 솔이라면 시라 음을 추가해서 도 시라 솔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솔 솔에 가까운 시라를 추가해서 꾸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옆에 마디 보시면 도에서 솔 시 라샵 라 음을 사용해서 꾸밈음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아랫줄 보시면 솔에서 레를 파미 음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또 옆에 줄 보시면 솔에서 레 음을 솔 파샵미 레샵 레로 사용하게 됩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같이 소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꾸밈음은 코드의 구성음을 꾸밈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첫 마디를 보시면 C메이저 코드가 되겠습니다. C메이저 코드의 구성음은 도, 미, 솔입니다. 멜로디가 미라면 꾸밈음을 도 혹은 솔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디를 보시면 D 메이저 코드입니다. 레, 바샵, 라의 구성음으로 1, 3, 5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멜로디가 파샵이라면 꾸밈음은 레를 사용하거나 라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개의 음을 모두 사용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G 코드가 나오겠는데요. G 코드에서는 구성음이 솔, 시, 레입니다. 멜로디가 솔이라면 시 혹은 레를 꾸밈음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두 모두 꾸밈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음 다시 C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도미솔 중에 멜로디가 도라면 미 혹은 솔을 사용할 수 있겠고 두 음 모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드의 구성음으로 꾸밈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예를 들어 나온 악보는 나훈아 선생님의 사랑 악보입니다. 그 중에 어프로치 노트 반음 꾸밈음을 사용하게 되면 파샵에는 미, 미파, 솔파, 그 다음에 라샵시, 파솔파, 레미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반음 꾸밈음을 사용한 연주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코드의 구성음을 사용해서 소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색다른 맛을 낼 수 있겠습니다. 꾸밈음은 어디까지나 연주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주를 해보시고 자연스러운 음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